큰 방이 아니고 가로 세로 한 11자방 내지 한 15자방 그럴 경우에는 이 윗목의 주룻둥만 가지고도 아궁의 하열을 고래 전체에 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아궁이가 중앙에 있고 연도와 굴뚝이 중앙에 있으면은 굴펴기가 아주 수월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궁이와 굴뚝이 방 전체의 한쪽에 편향되어서 있을 경우에는 이쪽을 아궁이가 먼 쪽에 고래 속에 화열을 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주류뚝을 이런 형식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궁이에서 굴뚝으로 배연이 되는데 이 선이 짧다고 먼저 일로 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아궁의 하열이 굴뚝으로 빠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하열이 많이 가는 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전래 구들 속에는 냉기와 습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벽체 아래는 무거운 냉기 습기가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불을 뗄 경우에는 이 아궁의 하열이 냉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주류뚝 사이의 건조한 이 중앙 부분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 중앙 부분으로 열기가 가게 되면은 이 밀려가지고 여기서 받쳐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가기는 힘이 들지만은 이쪽으로 밀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밀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불을 뗀지한 15분 내지 20분 지나면은 예열이 되면은 이쪽으로도 배연이 미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크기의 방에 있어서는 아궁이와 굴뚝이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구둘방이라도 이 주류뚝 하나로 가지고 이 아궁의 고래 속의 불을 넓게 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